안녕하세요, 이한입니다. 저는 지금 개강을 했는데 본가에 아주 잠깐 내려왔어요. 그래서 본가에 와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엄마가 광주에서 맥주 축제를 한다고 알려주는데요.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를 불렀습니다. 뭐 저녁부터 맥주 축제를 한다길래 지금 시간이 7시 정도거든요. 지금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친구 만나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.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 와, 사람들 짱 많아. 사람 너무 많아, 미쳤어. 내가 판매하는 거야. 줄이 너무 길고 우리가 여기 살 수 있는 게 무엇인가? 저런데 빈대 자리 치워주면 안 되나? 저게 안 왔는데 빈대가 없는데? 저런데 저런데 결국에 산 버팔로인가 맥주.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. 지금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잡았어요. 2시간 만에. 지금 여기 굉장히 시끄럽고 사람도 많고 정신도 없는데 그래도 자리 잡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놀고 오겠습니다. 안녕. 뭐 하지? 아, 모르겠어. 근데 너 대외 활동도 많이 해야 되나? 내가 대외 활동 못해. 입사하려면 그런 거 많이 해야 돼. 공기업은 대외 활동 같은 거 많이 해. 아, 진짜? 우리 또 공기업 좋다. 공기업은 나. 네, 그렇게 저는 친구하고 잘 놀다가 집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오늘 거기서 아저씨 한 분을 만났는데 아저씨가 요즘 젊은이들이 노는 에너지가 좋다고 저한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.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친구랑 맥주 페스티벌을 다녀왔습니다. 여러분도 하루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